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하나의 패러다임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패러다임은 약속의 패러다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한 대상을 선택하고 그와 인격적인 약속 관계를 맺는다 그런 것입니다. 이건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창조하신 이야기와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일종의 구원의 계약 같은 거예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는 곳에 무지가 있는 곳에 그리고 하나님과 등 돌리고 원수된 것과 같은 그런 저주와 죽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거기다가 심습니다. 마치 이건 하나의 약속과 같아요. 여기에서 생명이 살아난다면 이 생명이 나의 성품을 드러내고 또 나의 선한 마음을 드러낼 수 있다면 이라는 하나님 안에 어떤 약속과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약속이고요. 그리고 그 약속의 목적은 구원이고요. 그리고 그 구원 안에는 가장 존귀한 생명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네. 우리가 생명을 보면 기쁨이 있습니다. 아이의 생명이든지 자연의 생명이든지 호흡이 있는 것 또 생기가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마음이 밝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은 죽은 피카소나 뭐예요? 화가들의 그림을 보거나 아니면 건물 벽돌을 볼 때 생기가 솟아납니까? 저는 자연이나 살아있는 거 봐야 생기가 좀 솟아나요. 저는 박물관에 가면 굉장히 생기를 잃습니다. 물론 박물관에서도 살아있는 것을 꿈꾸고 상상하고 그러므로 생기가 또 나겠죠. 예술의 힘은 그런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들을 시작하셨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를 세상은 알지 못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과 구체적인 약속을 맺는 하나의 하나님의 알터나티브 하나님의 대안적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뽑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 나타내게 하시는 거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마태복음이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즉 계보라 그렇게 선포하는 것처럼 말이죠. 네,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구원의 역사 구속사 하나님의 그 약속과 약속의 실현의 이야기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이야기 예, 그 안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저를 그냥 그렇게 빤히 볼 겁니까? 우리들의 이야기가 있다. 그 메타 스토리 안에 우리들의 이야기가 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 패러다임이 어떤 시련을 맞을 수 있는지 또 어떤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그러나 그 약속의 힘과 능력이 그 시련들을 돌파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 그런 거죠? 예,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얘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죠. 예, 마침내 그 약속의 패러다임이 고난과 시련과 역사의 모든 불행과 그리고 걸림돌과 불신앙과 죄악과 죽음과 저주의 권세를 이기고 마침내 실현된 것이 뭐예요? 때가 참에. 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말씀 육신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의 하나의 작은 축소판 이야기죠. 그리고 그 안에 우리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끝없이 해도 우리는 좋은 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우리들의 이야기는 같이 오버랩되는 거니까. 그 이야기 안에 내 이야기가 있으니까, 요셉 이야기 안에 내 이야기가 있으니까,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고 돌단을 일어나 돈을 단을 쌓은 것, 그 찬송과 간증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니까.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뭐라고 그랬죠? 네? 사도행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의 지각변동이 일어난 사람,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일어난 사람들. 그래서 다시 그 약속 패러다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패러다임으로 이 세상과 인생의 결승점을 향해 가는 사람들, 그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를 지나 사마리아를 지나 아시아를 지나 유럽을 넘어 그리고 땅끝까지, 그죠? 풍랑과 유라굴라와 그리고 박해하는 세력과 세상 풍조를 지나 주님의 땅끝까지, 그게 우리의 인생 이야기 아니냐고요, 그죠? 다른 더 좋은 인생 이야기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좀 알려주세요. 저는 바이오그래피에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인생 이야기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멋진 인생 이야기가 있으면 한번 들려주세요. 예수 믿는 것이 시원찮아 보이거든,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시원찮고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가 시원찮거든, 여러분, 여러분에게 네버엔딩 스토리는 뭔지. 영화 보면 요즘은 재밌는 영화는 거의 다 보여요. 예, based on true story, 그죠? 예, 이제 예, 가짜 얘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식상하고 질린 거예요. 그래서 실화에 바탕을 둔 이야기, 그거 약간씩 각색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예, 감동으로 다가와요. 이제 이솝 이야기, 누구 이야기, 누구 이야기, 전부 사람들이 식상했어요. 그 true story가 뭔지 한번 들려주세요. 이거보다 더 나은 이야기가 있는지. 아니요, 이 모든 이야기들은 이 바로 이 세 가지 이야기 안에 들어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약속 패러다임, 아브라함의 이 약속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 지금 우리는 그걸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조카 롯과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되었던 롯과 아브라함의 결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롯은 자기에게 좋은 땅을 찾아갔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위임했지만 사실은 그건 도박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약속의 땅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기로였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다행스럽게도 롯은 불신앙의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구려는 그 약속의 땅 맞은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로 간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을 떠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축복의 바운더리를 벗어나게 된 겁니다. 그는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암몬과 모압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사사건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축복의 편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저주의 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순방향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제3의 길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거 좋아, 좋아,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나도 좋아, 그러고 싶어요? 때로는 약간 어긋난 마음이 생기죠? 나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 같이 좋아하는 거 싫어. 그런 마음이 좀 들죠? 네, 저는 원래가 좀 그런 띠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애들한테 잠깐 왕따 당한 일, 아주 왕따 당하진 않았고 아주 잠깐 왕따 당한 일 있었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애들이 다 나 미국 가고 싶어. 근데 내가 심술이 괜히 나가지고 어차피 못 갈 거 뻔하잖아요. 네? 우리 지금 미국 간 사람 몇 있냐고, 서울 간 사람도 몇 없는데
애들이 다 미국 가고 싶대. 아, 나 콩떡이다. 니들이 무슨 재주로 미국을 가니? 그 미쿡을. 응? 그죠? 미제 연필 하나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딱 가가지고 여기다 꽂고 다니고 그랬는데, 뭐 미국을 어떻게 가? 그래서 제가, 야, 나는 미국 가기 싫어. 그랬더니 애들이 의외로 저를 적대시 하는 거예요. 어? 야, 잘난 척 하는 거래 말이지. 어? 너도 사실 미국 가고 싶지? 그래. 그래. 나도 미국 가고 싶다. 네, 뭐 미국 얘기는 그렇다고 쳐요. 네. 미국도 가보니까 별게 없어. 사람들이 뭐 미국 가고 싶다 뭐 그런 거는 괜찮아요. 거기에다가 가기 싫다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그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그 방향, 은혜의 순방향에서 자꾸 이렇게 돌아서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은요 옳지 못합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멀어진 것은 당연한 것 같았지만 오늘 이야기는 그거 이야기의 연장선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갈대아우르와 그리고 하란을 떠나서 문명을 역주행하면서 팔레스타인으로 오죠. 그러나 팔레스타인은 역사의 중심지가 되죠. 하나님이 보시는 역사적인 가장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 게 뭡니까? 솔직히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유목민이에요. 베두인이라고요. 양과 그리고 소를 거느리고 그냥 나무로 가는 것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단을 쌓고 그냥 그것뿐이에요. 근데 오늘에도 보니까 뭐예요? 동방의 왕들이 그냥 막 다스로 나타나서 아브라함 근처를 뱀돌아요. 예? 야, 이거 오늘 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고 소돔 왕을 만나잖아요. 저 아브라함이 그 급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새 그 주변에 이 왕급들이 놀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살렘 왕이 와서 막 떡과 포도주를 주고 막 축복을 하고 난리가 나요. 소돔 왕은 또 와가지고 또 가진 거를 또 다 전리품을 가져가라, 뭐 사람은 주고 물건은 가져가라.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가서 뭐 사라를 네 동생이라고 할 때만 해도 약간 초라했는데 어느새 점차 그가 리그가 높아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리그가. 저희가 하늘에 속한 사람들 얘기하면서 예,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과 동행하고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복음을 사모하고 사는 동안에 예,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뭐 굉장한 재력이나 굉장한 네트워크나 굉장한 지위나 신분이나 꼭 그런 게 없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미 많은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지 않으십니까? 네.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시작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 그 구속사의 맥을 그렇게 이어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태의 그 예수님 족보에 나타나 있는 이방 여인들처럼 말이죠. 네. 라합이라든지 다말이라든지 그리고 룻이라든지 네. 그런 여인들을 통해서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해가고 계시다는 거 그거를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동방에 네 명의 왕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왕들과 전쟁을 벌여서 소돔과 고모라가 어려움을 당하죠.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누가 있습니까? 롯이죠.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곳으로 갔던 롯과 그 가족들이 거기에서 체포가 되고 재물도 잃어버리고 그런 것입니다. 예, 롯은 포로가 되고요. 재산도 잃고 또 죽을 고비를 당합니다. 롯의 불행의 원인은 뭘까요? 예. 그런 좋은 곳을 찾아갔잖아요. 그죠? 근데 운이 없었다?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롯의 불행의 원인은 뭘까요? 잘못된 곳을 찾았다? 그러지 않습니다. 사해 남쪽 물이 많고 비옥하고 그리고 풍요로운 곳으로 예. 종려나무 숲이 있는 멋진 곳으로 오래전부터 아주 페스트한 도읍이었던 그 지역으로 그는 찾아갔습니다. 좋은 지역으로 갔어요. 안전하고. 그러나 그의 불행은 뭐였습니까? 아,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모르고 갔다. 아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없었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아브라함을 떠났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줄로 재워주신 그 구역과 자리를 떠났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가끔 물론 아무한테나 협박하지는 않고 이제 제자반 정도 들어오면 협박을 해요. 미심쩍으면 한번 떠나보라고. 예. 말로만 뭐 이러니저러니 하지 말고 용기 있게 한번 떠나보라고. 예.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한번 해보라고. 왜 안 가? 예, 그런 거죠. 말로만 그러는 거죠, 사실은. 떠나면 안 되죠. 예. 떠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정법 속에 살아요. 뭐 그깟 하나님 뭐 나한테 뭐 해준 거 뭐 있어. 뭐 믿음에 뭐 오늘도 갈팡질팡하는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화 있을 진저예요.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서 축복을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약속의 바운더리에서 멀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롯의 불행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계속 꼬리를 물고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결국 그는 딸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결국은 멸망당하죠. 예. 의인이 없는 곳에서 살다가 가족끼리도 불화를 일으키고 아내와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고 그리고 야반도주하시 떠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입기는 하지만 그러나 행복하지 못합니다. 영광을 잃어버린 나그네예요, 여러분. 영광 잃어버린 나그네는 말 뭔지 알아요? 네. 얼마나 비참한 건지 몰라요. 밥은 먹어요. 그러나 인정받지 못해. 살기는 해. 그지만 목적이 없어요. 삶에 대한 의욕은 있어. 그지만 영광은 없어요. 그거 아세요? 그거 비참한 거예요. 룻은 동굴에서 자기 딸들과 근친상간을 하고 그리고 조상을 낳습니다. 얼마나 불행과 비참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살아납니다. 아브라함이 317명이나 데리고 왜 이렇게 숫자를 구체적으로 썼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물고기를 몇 마리 잡았다고요? 153마리, 그죠? 네, 구체적인데 317명이 가서 롯을 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벌써 이제 구하는 위치에 서 있어요. 구하는 위치에 서입니다. 317명 들어가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합니다. 나중에는 이제는 칼과 창으로 구하지 않고요. 20장에 보면 아비멜렉에게서 그는 기도로 구합니다. 하나님이 현몽으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 그냥 누이라고 하는 게 입에 붙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또 데리고 갔는데 하나님 현몽으로 그는 선지자라, 그는 기도하는 자라, 그가 기도로 너를 살리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다시 돌려보내주죠. 파라오 애굽 왕 앞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나아진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은 기도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자리로 점점 성장합니다. 우리의 리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구해가지고 오는데 오늘 17절 이야기예요. 17절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런 은원관계, 고대 세계의 은원관계, 왕들의 이야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역사의 중심에 서 있고요. 그리고 왕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한 이름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목민이. 그리고 그에게 누가 찾아오냐면 신부의 인물이, 신비의 인물이 찾아오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히브리서 7장이 예수님과 비교하는 그 소위 멜기세덱의 반열, 멜기세덱의 반차,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는 멜기세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는 신비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7장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 출신인지도 모른다. 마치 열왕기에 나오는 누구예요? 어디 출신인지는 알지만 그 외에는 알려진 게 없는 신비의 인물이 있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 그는 어디서 왔는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이죠. 멜기세덱도 역시 그렇습니다. 고대의 이 우월 렐리기언, 고대의 고대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 같은 사람도 뭐예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죠. 미디안의 제사장, 그들의 고대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눈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실 때에 그는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에녹도 그때 무슨 신앙이 그렇게 대단히 있었겠어요. 그러나 에녹도 의롭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 로마서는 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안에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 우리들의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흔적이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끊어졌다는 말이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대못을 박아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예. 하나님과 끊어졌지만 회복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얘기는 아마도 예수님 모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한 번의 기회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적으로 볼 때에. 예? 한 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태복음 25장이나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기회가 있는 거죠. 그죠? 알곡과 쭉정이를, 양과 염소를 나누는 우리들의 공력을, 신앙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에 결산을 하는 시기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야 페어하죠, 여러분. 페어하지. 응? 어떤 작은 교회 목회했던 목사님이 입버릇처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주님 앞에 가봐야 알아, 가봐야 알아. 그 말 맞죠? 네? 선교지에서 열심히 했는데 이슬람권에서는 열심히 목회하면 일생 동안 몇 명 전도해요? 한 명. 근데 그 사람도 또 다시 돌아가. 근데 옆에서 누가 보니까 굉장하게 와요. 분당에서 뭐 15,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하다 왔다는. 그 제비가 되겠어요? 일생 동안에도 한 명 전도할까 말까 한 사람하고 일생 동안 대중집회만 하다 온 사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재봐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뭐예요? 줄자가 기준이 달라. 기준이 달라. 기준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불가운데로 지나가면 되잖아요. 불가운데로. 그러니까 불가운데로 많이 지나가본 사람은 그냥 조금 참으면서 지나가는데 한 번도 안 지나가는 사람 다 홀랑홀랑 거슬러 타가지고. 네. 고린도전서 3장의 이야기죠. 네. 하나님께서 불가운데로 우리의 공력을 시험하실 때에 네. 금이나 은같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져진 사람은 지나가면서 그 공력이 그대로 남을 것이나 풀이나 집같이 불에 타버릴 것으로 지어진 인생은 가면서 구원은 받겠으나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네?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얘기했던 그 개털모 하나 받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제가 먹을 거니까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결산과 마지막 심판을 하실 거라 그런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결산할 것인가? 우리에게 결산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그 아브라함을 보고 축복합니다. 축복하는데 아브라함의 그 승리를 기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기진맥진해 있죠.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와 같고 또 에녹과 같고 그리고 노아와 같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같은 홀로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안에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신비의 하나님의 사람 멜기세덱, 그는 의와 평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말이죠. 그는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그런 행위였습니다. 하나님 예배자가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그래서 축복과 찬양이에요. 찬양. 찬양은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말이죠. 경배와 찬양 그리고 축복입니다. 축복.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예, 구약시대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물과 떡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승리한 사람에게는 떡과 포도주를 주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떡과 포도주는 나중에 예수님의 그 성만찬을 예수님의 구원과 승리를 알려주는 말씀이 된 것이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만나서 떡과 포도주를 줍니다. 구약시대는 도피자들에게도 떡과 물을 주었고 그리고 전쟁의 승리자에게 얘기한 것처럼 떡과 포도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접해 주었습니다. 전투로 기진한 그들이 진정으로 따뜻하게 마음으로 영접을 받았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그냥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에 서 있는 사람은 구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환난 중에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거예요. 저도 믿음이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또 신앙의 길을 걸어오면서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이런 어떤 결정적인 그 축들이 제 삶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가 알지 못하고 또 기억에서 좀 사라지기도 했지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었는가 생각할 때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축복합니다. 뭐 어떤 분은 축복할 때 꼭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축복성을 많이 하는데요 옛날에는 그런 축복성 이런 거 잘 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직접 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좀 수줍어하고 친화력이 별로 좋지 않은 우리 이전 세대들은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무뚝뚝하게 자기 예배만 드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목사님들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축복 기도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중에서 그 축복 기도들이 분명하게 이 머릿속에 기억되는 축복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하, 우리의 부모가 또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축복하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마치 그냥 일반적으로 잘 되라, 좋은 일이 생겨라, 뭐 돈 많이 벌어라 그런 기원이 아니라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말씀에 멜기세덱은 뭐라고 축복하는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예, 이게 도펠베라카 더블 베라카라고 하는 거죠. 이중의 축복입니다. 바락이라는 축복의 말을 더블로 한다. 더블은 뭐냐면 바로 축복과 이 제크넨과 로벤이죠. 축복과 찬양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서 우리는 가장 귀중한 축복을 누리는 거고요. 그리고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확인을 받고 가야 돼요. 오늘 또 여러분 수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왔으니까 뭐 어떻게 하다 여러분이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찬양 당번이니까 왔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들어오기는 여러분 마음대로 들었지만 나갈 때는 여러분 마음대로 못 나가. 그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이건 제가 저주가 아니고 우리가 늘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언젠가는 마지막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늘 그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될 수 있으면 예배드리고 나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다가 부르시면 더 좋죠. 그냥 천국이 바로 보정이죠. 에? 천국 시험 보려는데 기도하다 왔으니까 기도하다 온 애들 저 한쪽 줄로 빼. 면제. 대충 면제. 설교하다 왔어? VIP실로 모셔. 아니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음교회에서 예배드리다 왔대. 그러면 그건 인정해주지. 베드로가 나와서 요즘 대목이라 바쁜데 야 그쪽이라 빨리 빼자. 예, 한국에 있는 목사님에게 예, 전화했더니 지금 대목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지금 금요 철야 기도 시간이래. 그러니까 대목에 왜 전화하고 난리냐고 빨리 끊으래요. 우리 기도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동선입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이 어디로 움직이느냐? 동선이에요. 여러분, 물이 움직이는 동선, 물꼬죠? 네? 물꼬, 네. 물이. 살리는 물이 흐르는, 물론 죽이는 물이 흐르기도 하지만요. 살리는 물이 어디로 흐르냐에 따라서 거기에는 비옥하고 열매가 나고 꽃이 피고 향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를 통해서 흐르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야보고의 담장놈으로 무성한 가지, 우리는 축복의 물고가 우리를 지나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편에 서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브라함 편에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곳,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곳,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바로 결단하는 곳, 그러면서 317명으로 사람을 구하기도 하고 기도로 사람을 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15장 1절에서 너는 지극히 나의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지극히 큰 상급이 있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 곁에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릇이 되어 그 그릇 안에 담기는 충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동선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멜기세덱이 찾아오는 거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난 줄 압니까? 예수님이 오실 만한 길목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예비해 주셔서, 물론 어떤 이들은 불공평하다 그럴지 모르지만 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예수님 만나라 인생 잘하면서 언젠가는 주님 만나라, 오늘이 그날인가 내일이 그날인가 하고 손잡고 교회 오던 그 부모들의 그 정성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는 아다리가 맞아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지만 우리가 언제나 그걸 볼 수가 있느냐고요. 우리를 붙잡아서 야 눈 뜨고 있어, 끝나고 목사님한테 기도 받고 가. 꼭 받아야 돼? 그래 받아야 돼.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수련회 꼭 참석해야 돼. 오늘 예배 꼭 드리고, 오늘 예배 뭐라고 했니? 그거 받은 거 적어 가지고 와. 네,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때가 참에 우리가 예수님 만난 것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괜히 만나느냐고요. 그가 그 길목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길목에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이라는 것은 원래 능력으로 주는 거예요. 힘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죠? 예, 결박을 끊어내는 거예요. 어려움을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말로만 때우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과 땅의 창조자의 능력으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드립니다. 왕이나 제사장에게 십일조를 드리는 것은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가진 것의 십일조를 그에게 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헌금과 십일조 생활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이 움직이신 동선에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광야를 걷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문제는 없는 거예요. 살렘의 왕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주님의 성령이 찾아오고 주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꿈꾸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흔들림 없는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성령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좋은 일을 겪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힘으로 주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와 그리고 우리의 옆으로 우리의 이웃들까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집 사람들도 우리 교회 되게 가고 싶어요. 그리고 신문 들고 와서 에시본 그 교회 가는 길 뭐 길 하나 더 난다고 막 이렇게 보여주고 그래요. 그게 뭐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뭐 그런데 아 그래도 당신 내 교회니까 우리가 그렇게 관심이 있어서 봤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감사하죠. 감사해요. 네. 우리 옆집 사람들도 우리 교회 은퇴한 신부님이 바로 우리 옆집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갈 때마다 이렇게 손을 들고 가시고 네. 제가 나도 곧 은퇴하게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인사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과 주실 복과 그 축복의 동선 가운데 하실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낙심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그건 롯에게나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네? 롯에게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서고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서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루실 일을 꿈꾸고 그리면서 약속의 길을 계속 가고 약속의 대적자들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고 너는 나의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